Sometimes. 팬더 커스텀샵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743만 9천 원이요. 두둥. 네, 저희가 뭐 커스텀 샵을 많이 했지만 커스텀 샵 중에서도 이 정도의 가격은 가격대가... 흔치 않거든요. 6일 프리시전이 600, 6일 재즈베이스가 그러니까. 596, 5일 프리시전이 624. 그래서 743만 9천 원, 어쨌든 강력한 가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60의 또 매력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40만 원. 네, 지난 시간에 59랑 비교를 해봐도 실제로 다른 건 공률, 지판 공률이 59가 7.25, 184mm 반지름에 60은 9.5인치, 241mm 반지름, 요거 하나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픽업은 당연히 57은 59는 57 픽업, 요거 60은 62 픽업 이렇게 하고 다른 사운드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차이가 나는 게 색상, 에이지드 다코타 레드 3톤 선버스트.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 차이가 나게 하는 거는 어떤 스펙, 세부적인 스펙의 문제가 아니고 헤비랠리에게 그 네, 헤비랠리에게 그 피니쉬가 거기다가 뭐 목재가 뭐 좀 다를 수 있다. 뭐 요 정도 선에서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14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뭐 들어봐야 되겠죠. 들어야 우리가 이제 또 이해할 수 있겠죠. 743만 9천 원 역대급 가격의 커스텀 샵이고요. Made in USA. 116.5cm의 전장, 무게는 4.14kg, 두께는 40 플러스 2mm, 12프렛 뒷둘레는 85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바디에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쿼터스톤 메이플 60년대 스타일의 오벌 C쉐입 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 들어가 있고요. 본넛에 44.45mm 너트넙입니다. 자,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은 864mm, 20 미디엄 점버 프렛에 핸드 와운드 6기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볼륨 원톤의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스레디드 스틸 세들이고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톤 다 올리고 앞에서부터 좀 쳐볼게요. 뒤에서 쳐보겠습니다. 뭐 확실히 무게감 자체가 엄청나긴 해요. 무게감과 필요한 소리만 있는 그 깔끔함? 그러니까 단순한 무게감이 아니고 우리도 아까 딱 얘기를 했을 때 사연을 딱 들었을 때 막 로우가 막 벙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딱 뭐랄까 되게 단단하게 딱 있는 그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밸런스가 아주 좋은 진짜로 정리정돈이 잘 된 무게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딱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운동한 하체 같은 느낌 있죠. 네. 건강. 단순히 무거운 게 아니고 정말 근육이 탄탄한 하체의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쭉쭉 들어볼게요. 네, 톤 다 내리고 앞에서부터 쳐보겠습니다. 아, 이거 다 닦아버리고 싶다 진짜. 어마어마하네, 헤비랠리. 네. 더럽게 생각하고 더럽다 생각하면 진짜 더럽게 보인다. 근데 멋있어요. 멋있는데 아, 장난 아니야. 가까이 좀 톤 다 내리고 뒤에서 쳐보겠습니다. 밸런스 진짜 좋네.
드라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밸런스가 좋고 깔끔한 사운드다 보니까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도 진짜 선명하게 살아나오는 그 질감이 아주 멋있네요. 자, 슬랩 들어볼게요. 네. 오, 좋아요. 와. 단단한 하체가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와 진짜 정갈하긴 하네요. 와 밸런스 장난 아니다.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좋아요. 와우. 잘 들어봤습니다. 아 60 프리시전. 야 이거 장난 아니네. 멋있고 750. 승진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제 한 주평은 네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없어서.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또 독실한 또 신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시험에 들고 있는 모양이네요. 아 네.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그렇죠. 헤비 랠리. 랠릭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운 베이스. 와.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우리가 명품을 사는 이유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능만으로 접근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제 범주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어떤 이 브랜드의 가치 그리고 이 뭐 디자인과 그 어떤 상징성과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가져가는데 투자하는 그런 가심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 액수를 기능으로 치환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명품의 영역이잖아요. 맞아. 그게 뭐 가방에 뭐 그게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 뭐가 그것도 아니잖아. 아니지. 뭐 시계가 가죽. 뭐 다른 거보다 더 빨리가면 안 되지. 같은 가죽에 같은 그러니까. 재료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 기능이라는 걸 벗어난 나머지 가치에 더 우리가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을 때 그 명품이라는 게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 영역이 아닌가. 우리가 명품을 사는 이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 씨 사운드 36. 오, 좋아요. 소리는 진짜 좋아요. 그렇죠. 가성비 11. 1. 그렇지.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게 없어요. 대비하면 안 돼. 편의성 15, 디자인 18. 네, 총점 80. 약간 예상 가능한 범죄에서 나왔고요. 네. 저도 사운드 36. 가성비 11. 네, 편의성 15, 디자인 17. 79. 그래서 평균 점수 79.5. 괜찮은 점수기는 한데 일단 이 점수의 양상이 너무 웃기죠. 기본적으로 사운드는 맞아요. 36, 36이면 진짜 좋아요. 최상급의 스쿼드 좋아요. 네, 점수 배치인데
가격을 성능과 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쯤부터는 동의합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보면은 700만원대 800만원대 이쯤 되면 이제 한 11 막 이렇게 나오고 그게 이제 넘어가면은 막 10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그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뭐 가성비가 막 8, 9 막 이렇게 나오는 영역까지는 없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10 이하로는 가성비를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격과 성능이 완벽하게 단절되는 순간이 10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그 직전인 거야. 11점이.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품을 사는 이유, 성능과 비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더 이상 성립 안 하는 그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걸 사실 때 가격 대비 성능 말고 성능은 성능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치가 얼마나 많이 반영돼 있는가를 또 가격을 생각할 때 꼭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이게 이해가 돼요. 안 그럼 이해를 못 한단 말이야. 소리는 진짜 좋아요. 이 세계관을 이해를 못 해. 연주원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뭐 다른 300만 원대, 400만 원대에도 사운드 점수 35, 36 이렇게 받는 데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하고 이거하고 사운드 점수가 같다고 해서 완벽하게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죠. 사운드가 그 점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가치의 기타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삭막하게 기능적으로만 기타를 접근을 하는 거고 한 이 영역대 되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명품, 우리가 이 기타를 명품으로 보고 이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그렇지, 기타가 뭐 한 500만 원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명품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지. 그죠. 사실. 아. 그때부터는 단순한 기능적인 것만 고려하시면은 그 가격에 있는 기타 솔직히 못 삽니다. 억울해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자기만의 가치 기준을 잘 마련해 놓으시고요. 오늘 60은 79.5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네. 펜더 커스텀샵 2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프리시즌 데이였고요. 다음번에 또 재즈베이스가 신나게 서력할 기회를 마련을 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